기관이 나오죠. 이게 설정이거든요. 여기서 이 설정으로 가요. 이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 왜안 가지? 이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세요. 안 움직여지냐? 아, 누르셨죠? 됐다, 됐다. 그럼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면 그 저기 설정에서 기타 설정할 때, 맨 마지막에 기타 설정. 기타 설정. 우리 안현아 대표님이 하시면 다 하셨을 것 같아서, 안현아 대표님 네, 혹시 됐어요. 기타 설정, 따라가고 있어요. 가셨어요? 네, 기타 설정에서 검색 엔진 허용하기가 있어요. 네. 기타 설정 누르시면 거기서 그거 허용 안 되게 왼쪽으로 옮기세요. 허용 안 되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뒤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저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뭐가 질렸냐면,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 사실 좀 돼요. 좀 되는데 수익이 안 돼요. 스마트 스토어를 제가 구매 대행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9%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면 안 팔려요. 근데 9%가 세금 포함이에요. 세금 내고 못 내면 남는 게 없잖아. 그래서 가장 징글징글한 게 온라인 쇼핑에서 검색이에요. 검색 비교, 가격 비교. 그래서 당근은 가격 비교를 당근도 할수 있거든요. 노트북에서는. 근데 당근을 노트북으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저도 노트북에 당근을 깔지도 몰라요. 제가 강의 때 설명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노트북에 당근을 깔으려고 했지만 못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그냥 당근을 보여만 드릴 건데, 그런데 이 검색 엔진 허용하기를 꺼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올리는 물건이 검색하는데 나오지 않아요. 비교. 그러니까 가격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로 내가 판매하고 싶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의 제가 1월 달에 한 20일 동안, 1월 20일 동안 제가 당근으로만 수익이 250만 원이거든요. 근데 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당근을 하루에 30분 이상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럴 시간도 없어. 안현아 대표님이 아까도 그러시는 거야. 저한테 제가 줌링크를 10시에 드리겠다고 하니까, 응? 9시 반이 안 되나? 아, 더 일찍은 안 되나요? 근데 저는 저가 오전에 하는 루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다잘 다른 일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근도 거의 그 전에 안 봐요. 제거 제가 11시 넘어서 가기는 하거든요. 당근 그런 갑자기 이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검색 엔진 허용하기 여러분도 해놓으시고 그런 가격 비교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검색 엔진 허용하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건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검색 엔진 허용은 안 되게 해놓으셔야 여러분들이 당근으로 수익화하시기가 편리하다. 당근으로 수익화하시기가 편리하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이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원래 후기를 받는 그 링크를 제가 따로 만드는데, 요번에는, 사실은, 단톡방에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 단톡방에 쓰시는 분들은 제가 이 PPT를 보내드리고요. 사실 PPT 잘안 보내드려요. 왜냐하면 제 PPT는 굉장히 상세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상세한 PPT를 받으신 분이 보시고